2009년 착공했던 미디어관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새 건물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김민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한 미디어관이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교내 우당교양관 뒤편의 미디어관 부지에 지어진 미디어관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미디어관에는 각종 디지털 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진 영상 스튜디오가 지하 1, 2층에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라운지 및 행정시설이, 2층부터 10층까지는 교수 연구실과 세미나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공연이 가능한 140여석의 계단식 강의실, 스카이 라운지, 그리고 영화관도 마련됩니다. 미디어관이 완공됨에 따라 기존 전경대를 사용하던 미디어학부와 4대 신관을 사용하던 조형학부가 미디어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어관의 미디어학부와 조형학부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관련 학부 학생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원래는 미디어학부가 정대에 있어서 자취 공간도 좁고 했는데 이제 미디어관 가면서 자취 공간도 늘어나고 강의실도 더 좋은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2009년 기공식 이후 학우들의 큰 기대를 받아온 미디어관. 미디어관이 학우들의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자리잡길 기대해봅니다. KUTV 뉴스 김민환입니다. 어느덧 두 달간의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신청 마무리 잘 하시고 힘차게 한 학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8월 마지막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